리얼무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작품은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두 집 살린 편입니다. 오늘의 연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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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안녕하세요. 선택.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쓰레기 같은 인성에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것 같은 오셨어요? 최고의 바람둥이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재성이다 1번. 제 결혼 사진입니다. 평생 제 짝꿍이고요. 저는 이 친구와 함께 한시 한날에 묻히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다. 사랑해 자기야. 문세윤이다 2번. 전 아내와 아이까지 있습니다. 김하나 여보 사랑해. 세윤아 나도 이제 이 둘이 곧 넷이 되겠지? 이런 화목해질 자격이 있는 녀석. 아유, 이 쓰레기. 아니다. 양세찬이다 3번. 저도 도끼라는 딸이 있습니다. 제 딸이에요 여러분들. 네. 저 진짜 이 친구 두고 무슨 바람을 핍니까? 과연 없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아유, 아유 이 도끼야. 아유 우리 조카 인형 사줘야겠네. 아들이 코빅 봐요. 네, 바람둥이 아니겠죠? 자, 과연 최고의 바람둥이 이미지는 아이고 누구? 불륜이라니 난 말도 안 돼. 너! 너 미친 거야! 고맙습니다. 너 이거 미쳤어! 이게 말이 돼? 야, 너. 야, 열 앞에, 열 앞에. 아니. 야, 너 엄마. 아니, 뭐야? 형수한테 잘해. 아이고. 야, 너, 네 걔하고 내 와이프하고 몇 표 차이가 안 나서 뭐야? 형, 계란이! 너도 기분이 야, 나쁘잖아. 아.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어, 다행이다. 그래도 아, 너무 죄송해. 표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바람둥이 이미지, 양세찬과 함께하는 사랑과 전쟁, 두 집 살린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아, 쓰레기 중에 개 쓰레기라니 내가. 여보, 아 어떻게 또 2년 동안 이제 못 보는 거야? 나 이제 기러기 아빠 되는 거야? 어, 나 가지 말까? 아이, 빨리 가. 가, 가. 아, 갔지? 여보세요? 어, 어 갔어 빨리. 어, 얼른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알았어. 과연 지금 들어올 양세찬의 자기는 누구일까요? 코빅 블룸녀 안영미다 1번. 아니다. 사랑과 전쟁 국민 블룸녀 민지영이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국민 불륜녀 영미 누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자 과연 양세찬의 자기는 누구? 오! 어, 자기야 왔어? 뭐? 난 너무 그래. 좋다. 난 좋다. 아이고, 나. 그래. 좋구나. 어, 어, 잠깐만. 잠깐, 이 시간에 누구야? 오늘 그 재성이랑 그 세윤이가 오늘 내가 집들이 한다고 불렀거든. 세찬아! 아, 아, 맞네, 맞네. 어. 어. 세찬아. 어, 아, 어. 인사해. 네. 어. 아, 재수 씨죠? 재수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어머나. 아, 부끄럽습니다. 시계가. 아, 진짜. 이게 도대체 얼마야? 아, 이게 제가 세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라별로 시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이제 터키, 스위스, 프랑스, 롤렉스. 아, 죄송해요. 아, 브랜드. 아, 진짜 미안해. 브랜드 여전해, 여전해. 아, 정말. 아, 너 너무 늦었어. 어? 아유 뭐 차린 건 없지만 또 우리 어? 내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어, 빨리 맞아요. 먹어. 어, 아 제수 씨가 음식 솜씨가 아주 대단하시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크면
돈도 많으시겠네요.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야, 유정아, 왜 노래 부르고 그래? 신나서 친구 집 오니까 신나잖아. 어머니! 숙부! 작은아버지! 야야야야, 야, 왜 그래? 좋잖아, 오랜만에 봐! 주름이 많이 갔네. 아, 누가? 아, 그만해. 야. 아, 진짜. 야. 아, 됐어. 아니, 세훈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올 때인데. 아, 왔네. 야, 세훈아. 괜찮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괜찮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짓돌이니까 좀 먹을 거 좀 사왔지. 야, 짓돌이. 잠깐만, 야. 좀 잡아줄래? 저 조심해 봐. 그래. 야, 뭘이야? 야. 야, 아유, 좀 하루 종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야, 뭘 싼 거야? 그래, 이거. 어우, 됐다, 야, 됐다. 아유, 야, 너무 늦었지? 자기, 아유. 자기 일로 와봐. 인사, 인사. 어, 안녕하세요. 이쪽은 네, 그, 세윤이라고. 아주 힘이 좋은 친구고. 예전에, 예전에 그 썩은 고기 팔다가 요즘에 진짜 고기 팔아가지고 대박난 친구야. 아, 야, 근데 재수 씨가 엄청 섹시하시다, 야. 아니야, 야, 못 봤다, 임마. 뭘 못 봤냐, 이씨. 못 봤냐. 아, 못 봤잖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아유, 그래, 그래. 아, 진짜. 그냥 무조건 아직 먹을까? 네, 자리가 넣지만 좀 보세요. 아, 그렇게요? 네. 야, 니런데 내가 술을 깜빡 술 뭐야, 자기 얼른 가서 술집 사올 거야. 야, 술 사올 테니까 좀 먹고 드세요. 그래. 먹고 있어. 앉으세요. 아유, 탕수육도 있고 뭐 좋네. 아유,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드세요. 야, 먹어봐. 재수 씨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근데 사업이 엄청 탄탄하신가 봐요. 아, 아, 예, 또 탄탄합니다. 왜 그래? 먼지가. 그걸 먼지 있어? 나 좀. 야, 뭐야? 야, 티슈야, 세윤아, 티슈야. 티슈를. 근데 두 분은 술 좀 좋아하세요? 술은 뭐 남자니까 뭐 얘 좀 좋아. 네, 좋아하죠. 근데 그 술보다는 입술이 제일 좋아요. 하! 하! 내가 다리야! 아, 더워라. 어디 불편하세요? 너무 좋아요. 자기 왔어? 뭘 이렇게 사왔어? 술을 내가 세 병 사왔어. 잘했네. 잠깐만. 야, 니네 뭐해?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내 말이?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주라서. 아, 진짜. 어? 자기야 괜찮아? 아, 나 너무 놀랬죠? 그러길래 진짜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진짜. 누구야? 누구야? 어,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야? 야! 아, 자기야! 도대체 이 여자분 누구신 거야? 아, 이분이 누구냐면 양세찬 집에 들어온 이 여성분은 누구일까요? 양세찬의 장모님이다 1번. 아니다, 양세찬의 새로운 불륜녀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당신의
선택 미루. 이렇게. 미루 몇 살까지 커버가 되는 거야? 아니 설마 설마 했던 이 자식이 진짜. 어 설마? 야 이거 과연 아니야. 이분은 누구? 야 권순아! 진짜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또 막걸리 먹었니? 왜 그래? 막걸리 끊어! 왜 그래 진짜? 저 여자 때문이야? 왜 그래 갑자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 남의 남자한테 꼬리를 쳐 이 불려시 같은 게? 불려시? 참나 난 불려시가 아니라 시들레야! 세젤리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럼 나는 나 졸기탱이야. 야, 너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야, 야.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왜 이래? 나 민지 형이야. 어? 두 분 왜 그러시죠? 시대만 못 죽을 것 같아! 잠깐만요. 다들 왜 지시는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지 때릴 수 있습니다. 때리면 안 돼요. 일단은 맞아야지. 일단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러셨잖아요. 너 어디서 나한테 뭐라 그래? 잠깐만요. 가만있어! 나 좋아주면 깡패야 뭐야! 가만있어! 야! 이게 손 직업이 습관이야! 내가 저 선생님 자기 얘기해봐. 그래. 나야 이 어르신이야. 야 어르신 어르신 나름이야. 내가 어르신으로 보여? 졸기탱! 빨리 선택해! 자기야 가만있어. 자기야! 과연 양세찬은 이 두 여자 중 누구를 선택할까요? 졸기탱! 서건수를 선택한다 1번! 아니다! 세젤리! 민지영을 선택한다 2번! 당신의 선택! 이게 산게 산게 아니오! 자 과연! 양세찬의 그녀는! 누구! 우와. 자기 야. 뭐야? 아니 자기야 지금 장난해? 아니. 당신 미쳤어? 또 있어. 말해. 왜 저? 왜?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왜 믿지 마. 아니 아니. 야. 아니. 우리 누나 거슬리게 하지 마라. 알았어 알았어. 누나는 무슨 누나야? 내가 누나로 보여? 할머니다. 그래. 뭐 끝까지 가 기왕 이렇게 돼가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 아, 너 또 뭐야 왜 이래? 이거 완전 진흙탕이야. 갈 때까지 가 보자고. 갈 때까지 가봐. 사실 권순이 내 전 부인이었어. 권순아. 이게 뭐라고? 내가 네 전 부인이야? 아니 대본에 그렇게 나와있잖아 선생님. 그래 그래 그래. 니들 진짜 막장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 사실 어? 이 남자 사랑해. 무슨 소리야? 안 돼! 나 사실 여자였어! 리얼 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국민 드라마 허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대사 없이 맨몸으로 연기하게 될 시체 역할은 누가 하게 될까요? 황재성이 시체다 1번. 그만! 그만하고 싶소. 옷을 입고 코너를 하고 싶소. 무사히 집에 보내주시오. 아니다! 양세찬이 시체다 2번. 네 이놈! 아주 몸에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무슨 소리야? 놈! 아니다! 문세윤이 시체다 3번. 내 알몸을 보고 싶으면
그냥 돼지 농장 가서 보시오. 똑같소. 무슨 말이냐 이놈. 어씨 재썩었네. 아주 친구. 이놈아 친구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짠 줄 안다 이놈들. 당신의 선택. Careless, careless,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한번 재밌게 보려면 하지마. 이놈을 하셔야 돼요.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시체는 누구? 아, 두 명! 두 명! 두 명! 얘들이야? 얘들이야? 왜? 두 명! 두 명! 두 명! 아주 고맙습니다. 아, 축하해, 축하해. 아주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축하해, 축하해. 내가 조선의 최고명이 허준이요. 무슨 소리요? 나도 허준으로 나왔어. 이놈! 뭐? 내가 허준이다. 내가 허준이다 이놈아. 이렇게 뚱뚱한 허준은 못 봤다. 그렇게 입이 튀어나온 허준도 없다. 어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갈갈보라 한번 정해 볼까? 당당하게 진짜로. 나는 주먹 낼 거야. 에? 주먹 낼 거라고. 오케이. 아, 괜히 걸리네 저게. 아. 안 들었어. 흘릴 거야. 안 내면서 내 가위바위보. 오케이. 어휴, 젠장. 이런 입툭질을 허준으로 모셔야 되다니. 으유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허준 지금 시작합니다. 아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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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 이리 갑자기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유, 아픕니다. 아유, 아까 뭐라 그랬느냐. 제가 언제 지금 방금 만나지 않았습니까. 입이 튀어나와. 아닙니다. 어떻게 이 허준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냐? 아니, 가르침 받겠습니다. 예예. 예. 이게 뭡니까? 가르침이다 녀석. 아, 이런 유치봉 작게 그거 있습니까 이게? 아, 일단은 옷 붙여 좀 벗거라. 왜? 나보다 좀 아래 사람이지 않느냐? 이걸 벗어야 아래 사람이옵니까? 그렇다 이놈아. 응, 이제 좀 내가 좀 높아 보이는구나. 예. 뭐라고? 4시. 4시? 저기 스승님. 그래. 으유. 허준이 되었어야 되는데. 의원님! 허준 의원님! 아유. 무슨 일이요? 아니, 살인을 알 수 없는 시체가 발견되어 이리로 데려왔습니다요. 어떡합니까? 잠깐만. 예. 부패가 되기 전에 이 얼음 위로 좀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호작구나. 그래, 그래. 자, 아, 또, 아, 또. 아주 니들 난리가 났구나. 아니,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납니까? 일단 나이를 한번 감별을 해보자꾸나. 나이를? 얼굴 한번 보자꾸나. 아이고. 어쩌다가. 아주 코털이 좀 많이 자랐고. 아주 턱에 수염도 많구나. 예예. 예. 보자꾸나. 배가 좀 쭉 젖었구나. 그렇습니다. 아이고. 보자꾸나. 초등학교 3학년. 아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 나이 아주 그냥. 네. 아니, 어린 나이 안 됐어. 아이. 이 머리가 뭐냐? 이놈 이거 잠깐만 얘들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지금 사후경직이라. 사후경직. 사후경직이라서 이 박으로 내리쳐야 된다. 아, 시체라서 빨리 사인을 밝히시죠. 일단은 사인을 밝히 전 일단은 이거 시체를 해부를 해야겠다. 해부를? 해부를 시작하겠구나. 아, 해부를 하려면. 아이고 이 친구 아주 털이 많구나. 예. 일단 털부터 다 깎자. 아니 털을 다 밀어버리자고요? 그렇지, 털부터 다 깎고. 아니 그럼 이만한 털 중에 어느 털을 밀어야 된단 말입니까? 사후경직! 과연 황대성에 어디 털을 뽑게 될까요? 다리 털을 뽑는다 1번. 아니다, 겨드랑이 털을 싹 다 뽑는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이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털 미는 게 어디 있어? 일단 냅둬 보시오. 자, 과연 어느 털을 밀어드려야 될까? 아! 이
겨드랑이 털을 밀어야 제대로 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소. 제가 그래서 이 물건 놓은 제품인데 예, 이게 바로 왁투더싱이라고 하는 것이오. 왁투더싱. 일단 저쪽 팔을 들어보거라. 여기 왼쪽에 왼쪽을 보셔야 될 것 같소. 아이고.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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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이렇게까지. 우차. 우차. 잠깐, 우차. 잠깐만. 제가 아까 설명서를 봤어. 문질러봐. 이게 봤어 이렇게 딱 봐. 어, 됐어. 이제. 쟤는 뭐라? 하나, 둘, 하나, 둘, 셋. 명의 허준이 시체를 살려냈다. 최고명이 허준이요. 시체가 살아났어. 괜찮으시오? 역시 명이 허준이요. 허준 회원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뱀에 물렸습니다요. 이거 당장 입으로 독을 빼야오. 자, 아니 저 잠깐. 너 지금 뭐 하느냐? 뭐, 아닙니다. 이 시체가 아주 발광을 하는구나. 뭐 하는 것이냐? 제가 살아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살아났다고 아주 신났구나.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이게 계속 내려가. 아니 아주 하이웨스트 패션이구나. 하이웨스트 패션이야. 그렇습니다. 아 여기 지금 좀 어떻게 좀 내려라. 아 여기 왜? 어떻게... 집중하고 여기 지금 환자가 있다. 환자가 있다. 안 되겠다. 빨리 이 독을 입으로 빼놔야 된다. 자. 내가 아니 되옵니다. 내가 독을 빼겠다. 독을 빼시다가 잘못되시면 백성들은 누가 치료합니까? 제가 독을 빨아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보시지. 아,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미 한번 죽은 거 또 빨고 혹을 죽을 수도 있다. 이따면 제가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마, 내려가지 마. 내 내가 어디가 물리시고 내가 죽을 어디가 물리셨어? 상처를 치료해 줄까요? 네. 황재성이 한다 1번. 제가 이걸 양재창이 한다 2번. 문세윤이 한다 3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빨리. 이 친구는 아주 새 삶을 살아서 아주 부럽소. 아 빨리 사람을 죽소. 빨리 해주시오. 빨리 들으시오. 사람을 죽소. 독에 맞아가 죽소. 과연 아유. 누구 아! 역시 다시 태어나면 복이오. 역시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어디를 물렸습니까? 주사. 제가 입으로 독을 빼내겠습니다. 하오나, 뱀에 물린 것은 제가 아니라 저희 집 머슴이옵니다. 어? 개똥아, 어여 나오거라. 아유 나으리, 아이고 개똥이 좋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이고 개똥이 좋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우리 개똥이 좀 꼭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저 처자. 아니 이미 독이 온몸에 퍼진 것 같소. 이미 얼굴에 어. 얼굴에 잔뜩 독이 퍼졌어. 얼굴까지 올라왔어. 아, 개똥이 죽어요. 여봐라, 새삶아, 빨리 빼내거라. 우리 개똥이는 정말 개똥같이 생겼습니다. 빨리 보여주시오. 얼굴을 물린 것이냐? 아닙니다. 어디 양치는 하는 것이냐? 흙을 처먹고 다니는 것이냐? 왜 이러십니까? 아, 그만하거라! 너 손에 그 오른손에 뱀은 뭐냐? 뱀을 왜 갖고 다니느냐? 아유, 저를 문 뱀인데 저 물고기가 바로 죽었습니다요. 그럴 수밖에 안 들어 죽겠어요! 그만하거라 이거! 지금 드들 못 들어가는 거냐?
어서 빨리. 나으리. 알았어. 만지지 말고 얘기해. 나으리 빨리 빨아주십시오.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느냐. 아! 이놈들아. 작년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빨리 독을 빼내거라.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요. 그래. 어디를 물렸느냐. 아유, 제가 아유 그 뱀에 물린 부위가요. 과연 머슴 박나래는 어느 부위에 뱀을 물렸을까요? 발바닥에 물렸다. 1번. 아니다. 입술에 물렸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유. 아니 다시 태어나면 에이, 다시 태어나면 뭐 에이, 차라리 그냥 죽어. 죽는 게 낫어. 차라리 재물을 더 하겠어. 아 좀 가만 좀 있거라. 아 너는 진짜 미친 거냐? 무시한 줄당 뛰고 있어. 좀 가만 좀 있어. 냉동이 터졌다. 냉동이 터졌다. 아 이거 어쩌란 걸. 아니 병원을 가시면 여기로 왔어. 이래서 그러지. 아유 나으리. 아이고 나으리. 유난히도 이빨이 까맣구나. 정말 입에서 쥐가 나올 것 같다. 여봐라. 아주 빨리 독을 빼주시오. 독을 빼주시오. 사람 죽겠어. 여자가 백태 있기 쉽지 않은데 이 친구 굉장한 친구야. 왜 그러시오? 빨리 괜찮으시오? 괜찮으시오? 어머! 어쩜 이렇게 인형들이 이쁘다기보단 특이하게 생겼네. 뭘 사야 좋을까? 밤마다 내가 꼭 껴안고 자야 하니까 이 폭신폭신한 인형을 살까? Darling, I love you. Darling, I love you. 어머, 어머, 어머. 이 인형은 어쩜 이렇게 입이 툭 튀어나왔어. 오,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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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인형 눈 큰 것 좀 봐. 외국 인형인가?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와, 진짜 고민된다. 이 인형 중에 뭘 사야 되지? 과연 이 세 개의 인형 중 어떤 인형을 사야 할까요? 황재성 인형이다. 1번. 오늘 좋은 역할 한 번만 주십시오. 양세찬 인형이다. 2번. 고맙습니다. 문세윤 인형이다. 3번. I love you.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저도 사람답게 개그 한번 합시다. 좋은 역할 단 한 번만. 자, 과연 오늘의 주인공 에나벨은 누구? 했는데 부럽다. 와. 할머니가 할머니가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못난이들 가 돼지 입툭지 들어가. 주인공 황재성과 함께하는 애나벨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 이 눈이 예쁜 인형을 사야 되겠다. 우리 딸이 정말 좋아하겠지? 나래야! 엄마! 내 인형 어딨어, 내 인형? 엄마가 우리 나래 주려고 이렇게 인형 사다 놨어.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 인형이네. 인형이네. 이제 놀아야지. 놀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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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야지. 그럼 이제부터 인형들이랑 뽀뽀해야지.
검돌이 뽀뽀. 에이 싫어. 자리 가. 검돌이 뽀뽀. 에이 나도 자리 가. 에이. 살려주세요. 나베 누르면 소리도 나겠지? 지옥에 나갈 거지야. 아 에나베 에나베라고 이제 뭐 하고 놀지? 뭐 하고 놀까? 과연 박나래는 에나벨과 무슨 놀이를 할까요? 뭐하고 놀지? 경험 놀이를 한다 1번. 어머 환자분 바지 벗으세요. 들어간다. 아. 아니다. 엄마 아빠 놀이를 한다 2번. 여보 애들 자요. 어머 세상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난 둘 다 좋은데. 자, 과연 어떤 놀이를 하게 될까요? 과연 노! 어머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머 세상에. 내리세요 환자분. 주사 맞게 바지 내리세요. 바지 내리세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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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내리세요. 예, 예. 바지 내리세요. 바지 내리세요. 주사 맞으셔야지. 아! 올리는 방법도 있었구나. 저희는 한방이라 침을 나요. 침. 아! 아, 개쩐다. 어, 왜 이러세요 환자분? 이러세요. 어? 환자분 이러세요. 자 누우세요. 누우세요. 자 주사 맞아야 되니까. 자 뒤로 뒤로. 아, 앞으로요? 어, 자, 자 주사 맞아야 되니까. 이런 거지 같은 거. 거지 같은. 네가 날 악마로 만드는 거야. 네가 난 원래 착한 어린이 인형이야. 근데 네가 날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가 날 평범한 가정집 어린이 애가 얼굴에 칼빵이 있고 이거 아주 미쳤어 이거 아주. 어? 엄마 인형이 이상해. 사탄이 낀 그 인형이 있다는 집입니다. 이 집인가. 아주 기운이 안 좋구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이런 있어. 너 가면 되지 못해. 이런 이런 제이스 진짜. 나쁜 사람. 누가? 어디 사람을? 사람이 말해서 빨리 찾아라. 깊숙이 들어갔어. 깊숙이 들어갔어. 이거 내가 아니고 악마가 쓴 건 얘라고 얘. 어. 어서 사람 행세를 해. 어서 사람 행세를 해. 세상에 아저씨 무서워요. 이거 봐. 우리 안정을 안정을 찍었다. 우리 이쁜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엄마. 아, 죄송합니다. 나래야 빨리 가자, 엄마. 아, 사람을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아, 딸을 저렇게 키웠어. 아, 아, 내가 악령이 씌인 것도 아니고. 이놈인가? 이놈도 아니고. 확인 한번 해보자. 아, 여기 인형이 왜 이렇게 많은데? 인형 어딨어? 여기 인형. 인형. 자. 자. 앉아. 아니요. 악령이 들어간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인형들은 네. 고통이 없을 거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아, 맞습니다. 전혀 못 느끼지.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야,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자, 그럼 저 마지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 이런 돼지 같은 이런 이 비방어리지 이 뚝비 이놈아 먼저 쉬는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성수가 다야? 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어? 아니 왜 갑자기 성수 다 마시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다 좋은 방법 있어 빨리 잡아 뭐라고? 이런 돼지 같은 비만얼이지 놀리지 마 이 자식아 나 진심으로 놀리는 거지 악령을 뺄 테니까
왜 이리 와? 아, 이거가 어떻게 하시나? 뭐 하는 짓이야? 수명상의 목젖을 맞았어. 악령 이 자식아, 너 네가 술 다 마시면 어떡해? 악령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다. 악령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 악령이 빠져나오고 있을 때는 이 신가루로 악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어. 악령이 빠져나간다. 뚱 빠져나간다. 뚱뚱뚱뚱 빨리 악령 찾아내야 돼. 뚱. 이동하고 있어. 악령, 악령 이동하고 있어. 짠. 악령 짠. 빨리 악령. 악령, 악령 어디로 가냐 빨리. 악령을 잡아내서 이 흰가루를 뿌려야 된단 말이야. 도대체 이 악령은 누구 몸속에 들어갔단 말인가? 누구야? 과연 하얀 가루를 맞을 악령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일 거야. 아니야. 100% 너야. 이만큼 했으면 됐어. 아니야, 너야. 아니야. 마지막까지 너야. 양세찬 몸에 들어갔다 1번. 뭐 너 소리 아저씨가? 문세윤 몸에 들어갔다 2번. 헛소리하지 마, 밀어줘 임마. 아니다, 그냥 황재성 몸에 남아있다 3번.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박나래한테 옮겨갔다 4번. 왜 이래 나냐. 왜 이래, 내 코너도 아니잖아. 왜 이래 나한테. 역할 설정이 잘못됐어. 아니야, 나야. 평범한 가정집 어린이. 아니야. 박나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선택. 말도 안 돼. 안 돼. 안 돼. 둘 중에 하나 갔어. 만약 나 걸리면 나 혼자 안 죽어. 아니, 웃기지 마. 나 혼자 안 죽어. 거스려지 마. 어? 악령. 누구야? 누구야? 자. 과연 밀가루를 맞을 악령이 씌인 사람은 누구? 57표! 그만! 그만!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 뭐야? 아이고, 오빠 와! 저리가! 같이 붙어! 야, 저리가! 나 안 걸렸잖아! 아니, 나... 야, 뭐 맛있어!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같이 들어와! 같이 들어와! 어우, 이 새끼 인생 거 봐! 야, 뭐 하는 거야? 저요! 야! 그냥 나를 잡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 들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더 빠져나가라고. 더 빠져나가라고. 이 양령들! 아, 이걸 왜 내가 왜 가져! 문장을 과하게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 가만히 있어. 잠아. 야, 나리야, 내가 이걸 왜 맞는 거야? 얄미워서. 발 맞춰주고. 아, 어떡해. 자, 다 같이! 하나!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사장님 나와라. 오빠, 사장님.